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에서 또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경찰이 차벽을 세워놓자 줄줄이 언덕을 넘어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G1 방송 윤수진 기자입니다. 수십 명이 떼지어 언덕을 기어 올라가고 울타리를 넘습니다. 농성장 진입을 차단한 경찰을 피해 몰래 들어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목이 터져라 해산 명령을 내리고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대쪽에선 더 크게 춤추고 노래합니다. 현장에는 전국 20여 개 중대에서 경찰 1,700여 명이 투입됐고 보시는 것처럼 차량 60여 대로 벽을 만들어 집회 참가자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방역에 대비했다지만 원주시의 1인 시위 원칙은 일찌감치 깨졌습니다. 땡볕 속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통제선을 두고 대치하면서 일부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원주시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원주시장을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희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자기들은 데모하고 떠나지만 그러다가 여기 막 코로나로 원주가 작살나면 어떡하라고요.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같은 장소에서 3천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